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자, 자기소개서 작성법인데 제 소개를 하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인강을 찍고 있는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관련된 책을 많이 썼고 요 책이 대입 자기소개서 분야의 교보문고 판매 1위입니다. 단 5월, 6월, 7월 달까지만. 이해하셨어요? 네. 언제 필요하기 때문에? 8월달, 9월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용해집니다. 물론 이 책은 지금 품절됐습니다. 매절. 끝났습니다. 책이. 그래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몇 년도로? 2004년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5월 초에 서점에 쫙 깔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은 자기 자소서의 중요성과 자소서 작성 팁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요만큼만, 일부만 공개를 합니다. 나머지는 강의로 찍기 때문에 강의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소서의 중요성. 자,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꺾입니다. 내년부터는 확 꺾어집니다. 누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꺾입니다. 그것은 이미 1월 달에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나 있었는데, 언론에 터진 건 3월 달에 터트린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16개 학교에서 126개 학교로 10개 학교가 점핑하고, 인원수도 34,000에서 46,000으로 많아집니다. 수시에서 많아지고, 정시에서도 조금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9,000명이 입학사정관제로 들어가는데, 자, 자소서는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큰 결정타입니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과 함께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학생부 교과 내신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을 볼수 있다고요. 3년 동안의 성실성을 쭉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대인관계가 나타납니다. 대인관계. 그다음 두 번째, 조직에 대한 적응력. 그다음에 성격. 이런 개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드러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개인을 심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원자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와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적응력, 성격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의 축이 됩니다.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자소서. 이두 개가 양쪽의 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주관적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소서가 면접의 최후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의 진실성을 계속 따지는 작업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 길게 하면 몇 시간까지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2시간. 네,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근거는 입학사정관제에서 자기소개서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아주 최종의 평가 도구인데 대기업 발표 자료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보고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입학사정관 51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명 중에 20명인 40% 정도가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보고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본게 아니라 이걸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은 자소서와 학업계획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학사정관 몇명 정도 있어요? 전국에 400명 있습니다. 400명이 아까 몇 명을 뽑아야 돼요? 4만 9천 명 뽑죠. 근데 지원 경쟁률은 보통 10대 1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건 자소서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에 주요 대학은 학생의 환경, 그다음 초중고의 성취도, 특징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와 그다음 학업계획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 학업계획서를 공통으로 둘다 요구합니다. 둘다 학업계획서와 자소서. 요둘다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학업계획서는 뭘 묻는 걸까요? 학생의 미래를 묻는 겁니다. 자소서는 뭘 묻는 걸까요? 과거를 묻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왜 과거를 물을까요? 왜 과거를 물을까요?
거꾸로 지금 해석하면 자소서에 왜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써야 되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아실 텐데,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까마귀가 나한테 인사를 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일진이? 아, 해피해요? 아니, 곤란합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해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건 뭘 말합니까? 해석한 것이죠. 까마귀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해석했죠.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행동이 나옵니다. 까마귀 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진은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서 나와요?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씁니까? 나는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쓰죠. 믿습니까? 그건 주장만 있는 거죠. 뭘 써야 될까요? 나의 가치관을 추정할 수 있는 행동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미래가 전망이 밝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거꾸로 해석하게끔 성실한 근거들을, 행동의 발자취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보고 아, 얘는 성실한 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자,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반면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었다는 입학사정관은 몇 명? 3명. 즉, 그러니까 비교과에서 어떻다? 잘 뽑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과를 보고 뽑지는 않는다. 뭐 AP나 뭐 토플, 토익 이런 거 열심히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 한번 보세요. 자, 잠재력 보입니다. 자, 잠재력, 그 다음에 소질과 적성, 그 다음에 학업 성적과 수상 경력, 그리고 인성과 태도,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죠? 이렇게 쭉 되는데 지금 잠재력 파트, 잠재력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잠재력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내신 성적은 여기 있잖아요. 학업 성적,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교과, 비교과죠. 그러면 잠재력, 소질과 적성 이건 뭐죠?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자소서에 쓰는 거죠. 그걸. 즉 내가 어떤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제 책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책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잠재력, 적성,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자기가 써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 보고 글 쓰라고 하면 자,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자기소개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쓰라고 하면 애들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못 쓰겠다고 나자빠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써요? 엄마가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쓰는데 주어가 바뀝니다. 저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첨삭 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소서의 작성 팁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보다 깊게 한 개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 자료다. 추상적 자료가 아닙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건 나는 매일 어떻게 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거꾸로 바꾸면 뭐예요? 스스로 학습이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직접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그런 단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일단 과거의 행적을 적으라고 했죠. 이게 포인트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우리 입학사정관들의 특징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의 특징을 잘 보세요. 입학사정관 다른 말로 기업에서는 뭐 하는 사람?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판단을 강요하는 겁니다. 나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판단을 강요하는 거죠. 그럼 배반감과 그 다음에 모멸감을 느껴요. 즉 판단하는 사람들을 이런 거 같아요. 판사한테 얘 징역 그냥 1년 때리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징역 1년을 때리게끔 어떻게? 유도해내야 된다. 유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기가 아 내가 얘는 틀림없이 좋은 인재야라고 생각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에
저는 자기 주도 학습하는 애를 봤어요. 우리 아들입니다. 자,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걔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서 반에서 꼴찌 뭐 이런 거 이런 거고 100점이나 맞아본 애가 없어요.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깨울 때도 힘들게 깨웁니다. 밤에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알람이 두 개 있는데 알람이 하나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어디 누가 가져갔지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그 외할머니가 하는 말이 애가 아침에 공부를 하더라. 지가 일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날벼락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봤더니 알람시계가 걔 방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잇이 알람시계 위에 붙어있습니다.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자기 주도 학습 밑에 공부 느낌표 빵.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부 얼마나 했냐고 와이프한테. 얼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5분 했대요. 앞으로 한 3일 가면 잘 가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애가 바뀌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 무서운 경우죠. 근데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그래서 쓰면 될까요? 안 되죠.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알람 시계를 스스로 맞추고 아침마다 5분씩 수학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성적이나 단순한 활동 목록에서 알 수 없는 지원자에 대한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성적이나 활동 목록에서 알 수 없는 걸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 외 활동 영역이 있는데 자, 비교과 활동이죠. 그러면 지원자의 학업 외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활동을 지속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 설정된 목표, 구체적으로 변화 또는 발전된 태도와 행동을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말이 되게 어렵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봉사활동을 했으면 제일 먼저 뭘 적어야 되냐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냥 학교에서 시켰어요 이러면 안 돼요. 대학 잘 가려고 해서 이러면 안 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 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장애인 봉사를 맡았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길을 가다가 장애인을 목격했다든가 또는 엄마가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에 자기가 따라갔다가 마음에 와닿는 걸 느꼈다 이런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건의 계기. 다음에 그럼 이제 동기가 나오죠. 계기. 그 다음에 활동을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이 포인트입니다. 한 번 갔던 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되게 그 과정이 6개월 이상 돼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그리고 여러 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속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 여기서 생각이 발전한다는 것은 시혜적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나는 두 다리 멀쩡하고 멀쩡하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 이 생각에서 뭘로 바뀌어요? 내가 그 장애우를 돌보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즉 사람은 항상 상호작용을 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지는 않아요. 도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베풀다가 거꾸로 내가 배우는 게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게 된 계기. 그래 구체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행동이 수정된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번호를 붙여야 돼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즉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 소설의 기성정결 이런 거 배웠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기 뭐예요? 시작 동기. 그다음 성. 성은 뭐예요?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각들이 이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기성전. 기성정결 전. 전개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결과로서 내 태도가 발전되고 행동이 수정된 사례. 이렇게 해서 기성정결로 소설 쓰듯이 플롯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토리텔링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쓰면 애들이 그냥 나열식으로 써요. 매월 며칠 날 뭐 했다, 매월 며칠 날 뭐 했다, 업적만 쭉 나열합니다. 상 받은 것만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라. 다음, 장래 목표 및 진학 동기, 즉 이건 학업 계획서죠. 여기서 지원자의 열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저는 의대 가겠습니다. 또는 저는 로스쿨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뭐니? 돈 버는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성과물로 돈이 따라오는 거지,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시면 돈을 추구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죠. 아닌가요? 제가 아직 짧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짧게 살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좀, 제발. 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하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좋아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죠. 돈을 추구했다면 아마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게 나았죠. 그래서 포인트, 물론 시장에서 물건 팔면서도 자아성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말 조심해야 되죠, 요즘. 자, 그래서 있지만, 그렇지만 열정자, 지원자의 열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열정의 포인트, 열정은 뭡니까? 열정. 열정이다. 네? 관심, 맞아요. 관심도 열정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끌리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여자가 그랬어요. 아주 예쁜 여자가 그냥 제 열정, 제 마음을 다 뺏어갔습니다. 비행소녀. 비행기 타는 애. 사귀었는데, 대학 다닐 때 사귀었는데 걔 때문에 인생이 말렸지만 저한테는 열정적이었죠. 열정적인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열정이란 것은 결국은 왠지 이유를 알 수 없이 끌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외대에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중국어과를 지원합니다. 중국어과를.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봤는데 제2외국으로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중국어 없어요. 자, 근데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봤어요. 넌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중국어과를 지원했느냐. 네 중국어에 대한 네 열정을 표현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딱 돌아서더니 싹 돌면서 중국어로 된 노래 있잖아요. 그걸 막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박장대소하고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됐습니다. 걔가 중국을 해본 적이 없지만 중국어 노래는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동경, 향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실제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지원학과를 왜 선택했느냐입니다. 지원학과를 왜 선택했느냐. 자, 서울대 이제 조선공학과에 간 학생인데 왜 하필 배 만드는 걸 지원했느냐. 그랬을 때 어릴 적에 이제 울산 앞바다에 할아버지가 보트를 만드는 일을 하셨대요. 그냥 가가지고 작은 보트를 계속 보면서 왠지 그 배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큰 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 이외에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풀어나갔는데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할아버지와 배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학 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지. 자, 이거는 학업계획서죠. 그럼 미래상입니다. 자, 과거상은 과거에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발자취는 거짓말하면 들통납니다. 그죠?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미래상이죠. 이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뻥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거짓말 해도 되는 부분이, 오히려 자소서에서 거짓말 해도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쓰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다만 뭘 하셔야 돼요? 각종 신문이나 상황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 분야의 신기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음에 개인적 자질과 그것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기만의 특징을 차별화해서 작성합니다. 자, 개인적 자질 그랬습니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하나하나 열거하거나 진부한 이야기로 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성격을 쭉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럼 뭐에 초점 맞춰라? 자기가 그런 성격이 왜 됐는지 그 과정을 쓰는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항상
결과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과정적으로 써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프레임 이론을 좀 적용하면 됩니다. 프레이밍 이론. 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물컵에 물이 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만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프레임입니다. 그게 프레임인데 자기가 처음에 그걸 기준을 설정하면 거기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걸 보여주는데 왜 성격적 특성을 뭘 보여주냐면 자 물이 반만 남았네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면 성격이 비관적이죠. 어떻게 바꿔라? 반이나 남았네. 낙관적이고 항상 위기 시에 모든 본질적인 걸 다 피해 나가면서 핵심을 짚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게 A주, B주입니다.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이란, 이안 의료보험 체계를 선택하게 합니다. 의료보험 체계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란은 보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곳이 넓어요. 적용되는 곳이 폭이 넓어요. 그 다음에 이안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분야는 거꾸로 말했군요. 보험료 낮으면 적용되는 분야가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 보험료가 높으면 적용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주에서는 요 보험, 예, 첫 번째 이 보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이것도 있는데 1안으로 2안도 있다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이걸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초기값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 B주에서는 2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보험료 높은 거. 그 다음에 1안은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보험료 낮은 게 있다. 보험료가 낮은 게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그 선택 결과 A주에서는 80%가 이 비싼 걸 선택합니다. 처음에 초기 요 보험료 낮은 걸 선택했습니다. 이건 75%입니다. 75%가 보험료 낮은 걸 선택하고 보험료 높은 B주는 80%가 비싼 걸 선택합니다. 그 말은 B주가 잘 살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먼저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게 초기값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먼저 설정해주는 겁니다. 자소서 쓸 때도 초기값을 교수들의 눈높이를 초기값을 설정해주는 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심리적인 면을 역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응용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면 남자 소변기에 보면 흘리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자, 대충 이해하셨죠? 자,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흘리면 잘라버린다고 가위 표시해 놓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온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발짝만 다가서 주십시오.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소변기 안에 파리 한 마리 그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파리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이게 넛지라고 합니다. 슬쩍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학사정관이 착각할끔 입학사정관이 그렇게 생각할끔 슬쩍 밀어넣는 기법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응용 문제 가르쳐 드립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이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물론 제 강의 들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개인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 혹은 위기 극복 경험, 지원자의 환경적 특색을 알려주세요. 자신이 속해 있는 장소,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서술하는 겁니다. 만약에 좌절과 위기의 환경에 처했다면 환경 자체를 알려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극복했던 과정이나 극복할 수 있는 힘, 동력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굉장히 이야기가 거리가 됐는데 조상님을 잘 이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인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이하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초중고, 그래서 12년 동안 할아버지가 없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의 발이었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합격합니다. 자, 할아버지를 잘 이용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
그렇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할아버지 쓰는 이야기는 이미 맛이 간 겁니다. 걔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언급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나의 밥이었다.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신한 사례. 그러니까 극복했던 과정과 극복할 수 있던 동력. 아, 이거 전구를 타면 안 되는데 이제 하여튼 살짝 팁을 주면, 아, 요거는 이제 대입 자소서는 아니고요. 우리 그 직장인이었는데, 그 사람 직장, 아,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국토횡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5박 16일 동안 국토 종단하는데, 어떤 방송사에서 그걸 찍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필이 꽂혔나봐요. 그거 하고 싶다고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인터넷 검색 쭉 하더니 뭐야? 건너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대입 자소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하고 싶은데 하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런 도전이 없었는데 그런 도전을 한번 하고 싶대요. 갑자기 열정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이제 서바라 그랬더니 이제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가정에는 빚이 있었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쭉 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 모드예요. 우울. 그럼 읽는 사람도 어때요? 우울해요. 안 돼요. 그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울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렇게 TV에 보면 우울한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장애인들 모습이나 그 다음 기타 되게 극복 과정 보면 저는 그 화면 돌려버립니다.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울한 모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했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빚이 아니라는 거죠. 즉 아버지의 물려준 아버지의 유산.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만듭니다. 아버지가 큰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그렇게 썼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단 하나입니다. 책꽂이 서재. 서재 이렇게 책 꽂힌 책 몇 권 이렇게 쭉 요 한 세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책꽂이 한 칸을 쭉 채웠는데 아버지가 일찍 병석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딸을 위해서 책을 하나씩 자기가 읽은 책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고 줄 치고 거기서 느낀 소감을 계속 적기 시작합니다.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래서 그 한 세트의 책을 전부 다 한 벽면에 요거 한 칸을 전부 다 그걸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가난을 물려준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어느 날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씩 꺼내서 읽으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하나씩 빼서 읽으면서 그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가 성장하고 그래서 간호대에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전, 새로운 도전. 이 15박 16일 동안 걸어다니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당선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들이닥쳤습니다. 실제 그 서재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한 권 만든 거예요, 한 권. 한 권 제가 써준 겁니다. 그리고 책 밑줄 꺼주고 내 책에다가 써가지고 가장 낡은 책 있죠. 15년을 거슬러 가는 책을 하나 구해와가지고 겁주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겠다 해서 개보고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책 언제 그 한 달 만에, 아니 며칠 만에 그 다 만듭니까, 그만큼을. 그래서 하지 마라, 뒷모습만 비춰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걔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뭐죠? 아버지의 유산이죠. 아버지와의 대화죠. 그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죠. 사실은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스토리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텔링. 자, 참고적으로 이제 저도 이야기가 다 동났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제 스토리가 없습니다. 자, 자신을 분석하는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셨으니까 팁.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먼저. 뭐냐? SWOT 매트릭스인데 인터넷에 매트릭스 치면 제가 나옵니다. 박기호 논술 나옵니다. 두 번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내적 요소고 이건 외적 요소예요. 자기가 가진 요소와 그다음 자기 바깥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장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내면적인 장점을 쭉 씁니다. 그 약점, 나의 약점을 쭉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갖다주는 기회를 씁니다. 기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나의 내적 요소가 있는데 나의 내적 요소는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묵묵히 일을 한다. 이걸 적었다고 합시다. 그럼 약점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좀 내성적이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연극 발표회 연극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성적이잖아요. 연극반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연극을 끝까지 수행했다. 그럼 SO 전략입니다. 나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연극 동아리 문제를, 연극 동아리 활동을, 발표회를 끝까지 준비했다. 그럼 SO 전략으로 자신의 장점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기회를 통해서 극복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나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성격을 연극 발표회를 통해서 소심함을 극복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게 SO 전략, WO 전략입니다. 거꾸로 이제 뭐가 있어요? WT 전략이 있어요. 나의 약점과 위기.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 문제가 뭘까요? 공부를 못하겠죠. 시간을 빼앗기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내신 공부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WT는 나는 내성적인 데까지, 내성적이고 또 소심한데 뭐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내신 성적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ST 전략. ST 전략이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한 면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내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했다? 밤새워서 공부해서 극복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어휴, 스마트하십니다. 대단하신 놈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더니, 수십 간에 이해하더니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논술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